도모 풋볼 스토리. 마틴 오드게어드는 다시 한번 아스날에서 인상적인 성능을 제공했습니다. 이번에 그는 2022-2023 프리미어리그의 계속되는 결투에서 거너스가 도시 라이벌 토트넘을 물리치는 것을 도왔습니다. 토트넘 핫퍼 스타디움에서의 그 결투는 아스날 측에서 훌륭한 경기를 보여줬지만 웨데가르드보다 더 밝게 빛난 선수는 없었습니다. 2022년 11월과 12월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선수가 놀라운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드게어드는 아스날 위 모든 것의 핵심입니다. 노르웨이 선수는 항상 토트넘 선수들을 뒤처지게 하기 위해 그의 빠른 발을 창조하고 조사하고 사용합니다. 오드게어드는 아스날 위 유일한 게임골을 기록했습니다. 토트넘 골키퍼 위고 요리스의 자폭으로 한 골이 더 만들어졌다. 목표는 오드게어드의 보완이었습니다. 웨데고르는 지난 시즌 아스날의 골 관여도를 넘어섰습니다. 모든 대회 23경기에서 13골 5골 8도움. 지난 시즌 웨데고르는 40경기에서 7골 5도움을 기록했다. 아스널은 2021년 레알 마드리드에서 웨데가르드를 영입하기 위해 3,500만 파운드를 헛되이 지불했다. 오드게어드는 볼 위에 마술사이며 아스날은 그가 그 마술을 정기적으로 수행하는 한 우승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포스코어드 위 결투 대 스퍼스 버전에서 오드게어드의 평점 7.52. 이것은 이번 경기에서 아스날 선수들로부터 가장 높은 점수입니다. 레알 마드리드의 신드리안 시크레 스카웃 리뷰에서 오드게어드는 자신감과 아르테타와 같은 기회를 주는 감독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증거입니다. 16세의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한 젊은 웨데고르는 힘든 이적을 경험했습니다. 이제 그는 자신감을 얻고 있으며 주장을 맡고 그가 가진 최고의 축구를 하고 있습니다.